앉아 있어요. 어차피 가는 거 아니고 덮어 가지고 그냥 조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 왜 오신 거예요? 자, 일로 와봐요. 오늘 일요일이잖아. 그리고 오늘 제가 책임지고 정말 멋지고 재밌는 거 내가 오늘 정말 끝장나게 소개시켜. 저 믿고 한번 따라봐요. 정말 믿으세요? 아이 참, 오늘 언제 안 믿었나. 따라봐요. 일단 믿고 따라봐요. 제가 지금부터 끝장나게 재밌게 해드릴게. 따라와봐요. 아이 참, 조만간에 내 동장 출마하려고. 자, 일로 와보세요. 꽃 보여줘, 꽃.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요일이잖아.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국민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서 안에 성당에 기도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아니고. 꽃 이쁘죠? 자, 현재 성당에서 미사 중이에요. 조금만 조용할게요. 한번 보세요. 우와, 이 솜사탕 봐. 와, 색깔 봐라. 완전 대박. 완전 색분홍이네, 색분홍.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불량식품인데. 한번 드셔보시죠. 내가. 일라. 일라. 지슬라. 자, 내가 우선 먹고 나서 계산은. 아, 달다. 예. 네. 땀이 까요. 우와. 맛있어요? 네. 달아요. 근데 이게 한국어보다 솜사탕이 딱딱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거 한 90% 물건 같은데. 달라만. 저 손 색깔 봐. 손 색깔. 사장님 손 색깔. 이봐. 고소한데. 이봐. 얼마나 이 장인정신이 묻어나, 장인정신. 물감이네요? 보통 물감으로 이렇게 색깔. 손 색깔 봐. 물감이었어. 물감. 자, 그러면 물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감. 형도 한번 잡숴봐.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잡숴.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내만 물감 먹기 아니고. 아, 한 입만, 아니. 자, 한 입만. 물감만 절대야. 이거. 물감. 아, 그나마 10회소짜리가 어떻게요. 그래도 옛날 추억은 새로서는 안 해요. 예. 자. 뭐. 아시잖아, 전부 다. 재래시장, 하구시장 가면. 뭐 있는지. 자, 평균적으로. 일단 여기 자판이에요, 자판. 군것질 파는 자판. 특히 과자 같은 거. 이거 보이시죠? 필리핀 튀김 말린 거.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보는 거. 강정, 쌀강정.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캔디 같은 거 이런 종류별로 있고.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과자 하나 소개해 줄게요. 아, 근데 엄청난 거 아니야? 돼지 껍데기 튀긴 거예요. 돼지 껍데기 튀긴 거. 거기다 소금을 쳐가지고 약간 짭찔하게. 근데 냄새나. 예, 냄새나서 난 아마 입에 안 맞더라고. 치카론이요? 네, 치카론. 유명하고 신기한 것을 소개시켜 드리면 이거 떡이에요. 필리핀 떡. 필리핀 송편. 떡에 설탕 그 뭐야 그 꿀물 드는 거 진짜 필리핀 떡. 그러고 이거 아시죠? 엿. 땅콩엿. 어, 필리핀 엿이 있네요. 어, 땅콩엿. 땅콩엿. 자, 그리고 팬들이 또 모이시는데요? 아, 괜찮네. 아, 인기는 식을 줄 모르네. 가. 출가?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필리핀 떡. 필리핀에도 찹쌀이 있거든요. 필리핀 찹쌀이고 지금 우리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게 여기다 찹쌀에다가 마일로라는 우리 옛날에 아실 거예요. 마일로 초콜릿 그거 시럽 태워 먹는 거. 그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라이스 초콜릿 떡이래야. 띠끼 라이스 디바떼. 띠끼 라이스. 자, 네. 우살랑시야. 아유, 자, 나이. 저기. 아이야, 올라기. 자, 요, 가가지고.
야, 완전 양갱이네, 양갱. 웃어? 와. 저기 먹는 거야. 야, 간만, 야, 간만, 달리. 간만, 나 봐. 아야, 올라. 자, 나이. 간만, 아야, 올라. 저기. 바이바이. 거포. 아, 여기는 오, 먹네요. 아, 그러나 아, 알티야 그렇게 먹네요? 굉장히 고급지게 먹는데요? 알잖아요. 내 컨셉이 럭셔리인 거. 오늘 주말 나서 레전 파는 레전. 보면 그냥 파리 때문에 많이 들지 못하고. 와, 고구멍이 덜어봐, 덜덜. 와, 고구멍이 들기. 와, 잘생겼다. 쏘리.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레전을 많이 안 좋아해요. 왜냐면 좀 짜. 근데 주말에 필리핀에서는 보통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파티에는 레촌이 절대 안 빠지지, 필리핀에서는. 근데 이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키로에 얼마씩 얼마씩 따로 팔아요. 우와! 우와, 코코넛이네, 코코넛. 우와, 이건 진짜 크다. 우와. 필라테? 모르테디. 트라인타? 아니야, 보톨랑. 근데 큰 거 말고 좀 작은 거 먹자. 내가 아까 물감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좀 작은 거. 에이, 완라네. 아이봐. 어. 떼. 떼. 올려. 아, 와, 마, 우와. 우와. 와우. 왔다, 우리 아줌매. 오, 예. 오. 이제 완라나, 아! 빨리 있네요. 그래. 야, 우리 그 정글의 법칙 보면 늘 나오잖아. 김병만 씨 이거. 네. 아, 근데, 와, 진짜. 더럽게 맛없다, 와. 아니, 아까 물감을 먹을 때는 그래도 단맛이라도 해서 먹잖아. 이건 진짜 니 맛, 내 맛도 없거든. 근데 건강은 할 것 같아. 일단 내가 먹기는 먹여요. 근데 이게, 와. 일단 배불러.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욕쟁이. 다 먹었어요? 아우, 씨. 기분이지. 우리 이모 여기 사장 맞죠? 이모가 오늘 맞대요. 요즘 장사는 좀 어때요? 닭한 말리기야? 간마이 말리기야라 말리기야 닭한 간마이 친구한테 어디서 갔나? 오, 하루에 50개에서 60개 정도 판대요. 이모 부자 되시고 바이바이. 닭한 말리기야. 네, 거기한테 살라맛. 우산한테? 네. 우산, 우산 아니야? 아니, 불란만. 아, 불란만. 우산을 봤어. 자, 이게 필리핀 불란만이라는 건데, 맹물에다가 연유를 섞는 거. 우유가 워낙 비싸니까. 필리핀에는 우유가 또 따로 안 되거든요. 안 나. 그래서 연유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에서 만든 수제 젤리하고 섞어서 그냥 엄청 달아, 설탕만. 빌라, 지스? 템페소. 템페소, 지스. 아, 템페소. 오늘
그냥 길거리 담은 거죠. 야, 새벽 부대 나가면 안 되시죠, 지금. 아, 나 진짜. 무슨 또 가? 나 오늘 돈 다 틀리겠다, 얘네들한테. 와, 나 미치겠다, 오늘. 야, 내가 사들었으면 나도 맞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아, 얼굴 너.